이동수가 있고 친구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친구요? 어떤 본인 주위에 친구. 네, 좀 많은데. 본인은 친구를 참 좋아하시는데, 네. 친구 때문에 안 좋은 일 생기고, 친구 때문에 구설 타고, 그리고 친구 때문에 관자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친구를 조심하라 그래. 올 내년. 올 해요. 이동수가 보이는데요. 이동수요? 이동하려고 맘먹은 게 있냐고. 지금 최근에 일 그만두고 지금 막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수가 있지. 일자리를. 네, 맞아요. 근데 정확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서. 생각만 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뭘 할지? 본인 직업이 있잖아. 뚜렷한 직업이 없어요? 네. 최근에 그만뒀는데 지금은 없어요. 최근에 그만둔 데 일이 뭐한 일이에요? 그 반도체 단지 이제 거기 협력사로 계약직 했었어요. 뭐 물건 나르고 보관하고 뭐 그런 거였어요. 네, 그걸 그만두셨다고? 네. 본인은 개띠잖아. 개띠 11월생이잖아. 네. 본인은 바쁘게 움직여야 돼. 아, 맞아요. 저도 그런 게 맞아요. 가만히 앉아서 필때 돌리는 건 못해. 아, 그래서 그만뒀어요. 너무 재미없어서. 숨이 막히거든. 답답하거든. 네, 그러니까 본인은 막 도댕이는 직업을 하셔야 돼. 맞아요. 응? 뭐 택배를 하든지. 그러니까 본인은 머리 쓰는 걸잘 못해요. 몸으로 하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빠가 자격증을 따셔야 돼. 자격증이요? 중장비. 아, 정말요? 기계를 다루셔야 돼. 그래야지 돈이 들어오고 본인이 재미가 있어. 기계를 다루는 거. 기계차, 중장비, 코크레인 같은 거, 그거 자격증을 따세요. 자격증 없으면. 그래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돈을 이렇게 잡고요. 근데 본인 욕심도 많아요. 쓸 돈도 많고. 근데 돈이 없어.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얘기해드리고는, 본인의 치 보이는 거는 기계가 보여요. 자격증이 보이고. 그게 답일 겁니다. 지금 본인 직업을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마음을 못 잡고 있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갈증을 못 잡고 있고. 근데 본인은 뭐를 갖고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이는 게 그거 직업이 맞아. 근데 일반 회사에서 얽매이기는 너무 답답해. 그래서 내가 보이는 거는, 근데 본인이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내가 봤을 때 보이는 거는, 오빠가 그 답을 들으려고 온 거야. 그죠? 자격증을 따세요. 코크레인 파는 거, 기계차. 뭐 기계차 이렇게 많잖아요. 그거를 하셔야지 오빠가 재밌어서 잘하고 돈도 벌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답일 겁니다. 제가 좀 놀라운 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포크레인을 몇십 년 타셨어요. 저한테 계속 이제 너도 해라, 너도 해라 해서 한 1년 잠깐 밑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정말 또 기계는 잘 다뤄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그 자격증을 계속 딸려는데 좀못 땄었거든요. 따세요. 내년에는 자격증 딸 겁니다. 방하고 다니지 말고 그거나 하세요. 그게 답일 겁니다. 알았죠? 그거를 하면 오빠가 튼튼대로 이어나갈 것이고, 돈도 마르지도 않고, 오빠가 재밌게 잘해요. 그걸로 돈좀 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이런 끼욱거리지 말고 그건 하세요. 알았죠? 그게 답일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좀 자제 좀 하시고. 본인 친구들은 주위에 영양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뜯어먹기. 본인은 인복이 없어. 본인의 애치 다 뜯어먹으려고 그러잖아. 딱히 뭐.
그죠? 도움 네. 친구들이 도움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불러봐. 뭐 크게 뭐 있기는 없잖아. 네. 그죠? 네. 친구들 웬만한 친구들 주변 주위에 주변에 정리 좀 하세요. 네. 그리고 술 같은 거 자제 좀 하시고. 그게 자격증이나 따셔. 네. 제가 말씀해드리고 온 거는 거기까지. 네. 자격증 따세요. 자격증. 예. 네. 자격증 따서 아버지랑 그거를 하세요. 아버지 아. 힘 딸려. 맞아요. 아버지 옆에를 아버지하고 같이 손잡고 그거 하셔. 때로는 아버지하고 좀 부딪히는 건 있는데, 맞아요. 그래도 아버지 옆에가 난 거예요. 넌 밑에보다. 아. 넌 밑에서 그거 배우려면 연장 날라와. 근데 아버지 밑에서 배우면 차라리 잔소리는 해도 야무지게 배웠지. 맞아요. 그럼 뭔 고민이야? 왜 방황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벌써 답은 나와 있는데 왜 방황하고 다니냐고. 맞아요. 좀 방황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 딱 좀 방황하고 다니잖아 지금. 네. 근데 뚜렷하게 지금 본인의 치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어. 네. 그거밖에 없어. 네. 결국 본인은 얽매여 있는 게 누가 간섭하는 게 싫어. 그거는 자유잖아. 네, 내가 네. 하고 싶으면 하고 저가 뭐 그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맞지. 그죠? 얽매여 있는 거 진짜 싫어하고. 근데 뭐 기계도 아버지가 하나 갖고 있다며. 네. 근데 본인 거잖아. 네. 본인이 잘만 하면 그것도 내 거대. 네. 근데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왜 방황하고 다니냐고. 어? 정신 좀 차려. 네. 아버지도 좀 몸 아파. 맞아요. 어? 아들이 뭐 하고 있어. 가서 아버지 옆에 붙어서 그거 같이 일하고 하지. 정신 좀 차려. 맞아요. 얼렁 들어가, 아버지 치. 아버지 몸 아파. 아버지 옆에서 도와줘. 네. 그거 아버지 옆에서 일하면 돈 다 본인 건데 왜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냐? 어? 친구는 한때야. 술 먹는 것도 한때지 뭐. 이제 놀 만큼 놀았어, 내가 봤을 때는. 얼마큼 놀았으니까 그만 댕겨. 그 저기 아버지 옆에 가 빨리. 네. 알았어요? 네. 알아서 저기 얼른 자격증 따서 아버지랑 그거랑 해.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거를 하면 아버지가 아마 뭘 하나 또 하려고 할 거야. 주기를 하나 더 해서 돈 버는 거.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좀 권력 갖고 있구만. 왜 그렇게 혼자 이렇게 방하고 댕겨. 네. 아버지한테 이쁘게 보이면 아버지가 그거 재산 다 줄 텐데. 그래 안 그려?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어? 정신 차려. 네. 알았지? 네. 단 집 어디 있어?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 아니면 따로 살아? 아버지는 지금 내려가 계시고 응. 저는 수원에 있어요. 아버지 몸 아프다. 네, 좀 많이 약해졌어요. 응. 가서 잘해드려. 네. 아버지 옆에 엄마는? 엄마는 저랑 같이 지내세요. 엄마도 많이 약해져가지고. 네. 아버지하고 엄마가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따로따로 사냐? 아버지가 원해서 이제 친구랑 일하고 싶다고 해서 내려가 있어요. 본인. 네. 본인이 내려가야 돼. 아버지 옆에. 아버지, 나 일자리도 안 잡히고, 나 아버지 옆에서 그 이혼을 배울래요. 아버지는 내려가야죠. 네. 알았죠? 네. 끝. 네, 감사합니다. 답은 들었어. 네. 길게 갈 것도 없어.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